톤 까매져요. 훨씬 밝아지죠? 얼굴 라인도 보세요. 얘도 이런 게가 많아요. 그래서 봄은 하면 밝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림자가 돌죠. 얘는요 피곤해 보여요. 자꾸 뭐가 이제 막 나온 느낌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았잖아요. 제 퍼스널 컬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체 뭐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오늘 한번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보러 왔는데, 여기가 블랙핑크 지수님이라 연예인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과연. 이쪽에 앉아서 대기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살짝 누드톤까지 낼 수 있는 이건 저희가 웜톤, 뮤트톤한테 추천드리는 색깔이고 이것도 눈안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가을 웜톤들 이걸 정말 많이 쓰셨나요? 네. 이건 다 가을이에요 지금. 네. 쓰고 계신 거는 이것도 말린 장미 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웜톤에 더 가까운 말린 장미 색깔이고 얘도 눈안개가 많아요. 얘랑 같은 거. 네. 얘도 가을. 일단 이런 애들은 봄 써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 내가면 가을 써도 되고 이거는 쿨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는 이렇게 쿨톤도 써도 되고 이렇게 웜톤도 써도 되고 그냥 라이트한 타입들이라면 좀 왔다 갔다 쓰실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웜톤, 가을 웜톤한테 저희가 추천드린 볼터치. 그래서 이 주황쨍한 이거는 조금 가을 스트롱 색깔의 계열이야. 조금 더 쨍한 가을 스트롱. 그리고 그냥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입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쿨톤들이 잘 어울리는 컬러긴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입는 그냥 기본색이잖아요. 그럴 때는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화장 색깔이 이거는 그냥 MLBB 색깔 다른 컬러라서 저희 컬러 플레이스가 재진단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보이스톤, 눈동자 베이스, 얼굴형 이런 거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컬러, 이미지, 그 다음에 패션 다 같이 가요. 재진단으로 그래서 많이 와요. 다시 마지막에 돌고 돌다가 네. 오시더라고요. 알뮤트나 아니면 뭔가 웜톤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너무 쿨 진단을 받았어가지고. 네네네. 오. 제가 감히 예상을. 아 진짜요? 때는 그 팬이다 보니까 영상을 다 보면서 메이크업을 할 줄 아는 또 친구라서 같이 보면서 쫑이님은 이게 정말 예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뮤트톤 진단하더라고요. 가을 뮤트나 여름 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해봐야 돼요 지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드레이프로 가리기 위해서 이거 조금 염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위해서 가리고 할 거예요. 드레이프 할 때 이렇게 그냥 하얀색으로 가리는 게 가장 좋아요. 까만색이랑 까만색으로 가리는 것보다는 이게 노란 병아리 색깔, 이거는 레몬 노란 색깔. 자 이게 웜톤, 얼굴 혈색 보세요. 이게 쿨톤 까매져요. 훨씬 밝아지죠? 얼굴 라인도 보세요. 요쪽 부분만 보세요. 밝아지는데 얘는요 꺼지죠. 그리고 이렇게 핏줄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얘는 덜 보이는데 얘는 핏줄이 더 보이는 느낌. 그래서 진짜 형광 느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자 형광등 켜지죠. 색깔은 똑같은 톤으로 얘도 똑같은 톤, 얘도 똑같은 톤이에요. 근데 레몬 노랑을 하면 펄해지는 거고 이렇게 병아리 노란 색깔을 해야지 그래도 더 안정감 있게 떨어진다. 쿨파랑 했을 때 얼굴과 자 어울립니다. 이게 웜파랑 밝아지는 거 느껴지세요? 이게 쿨파랑 웜, 쿨, 웜, 쿨 밝은, 발랄한 색깔들이 주가 돼요. 그래서 봄은 상냥 밝은 이런 느낌이 있고 가을 타입은 조금 더 톤 다운된 색깔들의 뮤트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색들이 또 가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차분해지는 색깔들이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럼 보세요. 봄 색깔 했을 때 느낌과 이게 가을에 삶아색 했을 때 어때요? 지금 멍 다 빠졌어요. 네. 훨씬 네. 그림자가 덜 지는 것 같아요. 얘는요? 아직 그래도 좀 까맣죠? 근데 아까 제가 웜쿨 구분할 때 이거랑 쿨이랑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쿨보단 이게 훨씬 더 예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살구 베이스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지는데요? 이 색깔? 브라이트 톤이니까 얼굴 너무 이쪽 음영지는 게 진짜 안 어울려요. 네. 브라이트는? 네. 저 어때요? 이게 라이트네. 라이트가 훨씬 더 예뻐요. 완전 얼굴이 흥건해. 그죠. 가을에서도 좀 밝은 색깔이 잘 어울리는 톤이 이렇게 뮤트. 이 뮤트 톤 안에서도 라이트 그레이지 소프트에 밝은 게 잘 어울리는 타입이 있고 덜이나 그레이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때요? 밝은 게 잘 어울리죠? 네. 이렇게 봤을 때 막 나이 들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을 써주는 이게 가을의 라이트 그레이시라는 타입이고 봄 페일링과도 괜찮아요. 밝은 색깔. 그래서 봄에 앙고라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얼굴하고 조금 얼굴이 살짝 까무잡잡해 보여요. 아까 그 색보다는. 이런 색깔들이 잘 어울리는 조금 웜한 톤들이 잘 어울리고 여름 뮤트라는 톤들은 말린 장미인데 웜쿨 많이 크게 안 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이제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웜톤 뮤트톤은 이렇게 돼요. 회색이 한 방울 들어가면 확실히 이 부분이 피곤해 보여요, 자꾸 뭐가. 이제 막 나온 느낌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이렇게 색깔을 어둡게 쓰잖아요? 그러면 네. 얼굴이 같이 어두워져요. 그게 되게 답답해져요. 비비드라는 이런 쨍한 색깔을 쓰잖아요?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다크서클. 그렇죠. 남성스러워지고. 제가 아까 살짝 긴 형에 살짝 하트형 있는 사람들은 여성스럽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씩씩해져요. 느낌을 알겠죠? 사진으로 보면 더 얼굴 흑색으로 보여요. 화이트 밸런스는 제일 깨끗하게 나오는 아이폰이라서 색깔은 선명할 수 있는데 얼굴은 쭉 처집니다. 그래서 어스트컬러 자주 봐요. 근데 색깔이 쭉쭉쭉쭉쭉 와서 거의 브라운의 색깔로 들어가는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완전 블랙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게 블랙으로 가는 색이에요. 머리 색깔이. 그 전에 블랙으로 덮었었죠? 네. 중간에. 그러면 블랙으로 덮으면 쿨톤 화장을 해도 나쁘지 않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깨끗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부드러워지죠. 그렇죠. 진짜 브라운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좀 덜 어울리는 옷을 입더라도 머리 색깔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밝아지죠? 네. 우선 이제 여기서부터 얼굴형에 이제 들어가요. 얼굴형을 네. 이마까지 너무 오픈을 하기에는 긴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머리는 필요해요. 앞머리를 자주 내는 편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가려지면 여기 부분부터는 V라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더 세련되게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미지 자체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을 세련되고 부드럽게 써야지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게 쓰시는 건 잘 안 어울려요. 굉장히 라인이 폭이 좁아서 예쁜데 목선이 그래서 좀 두꺼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목선을 너무 이렇게 노출하시는 것보다는 이 긴 머리를 이용해서 살짝 목을 가려줘요. 그러면 목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가려주면 아 제가 목이 긴 편이에요? 긴 편이에요. 목이 짧은 편인 줄 알죠. 정민님 목 짧은 사람들이 옆에 그런 얘기 합니다. 체형을 이렇게 보면은 네. 여기는 조금 체형이 근육도 팽팽하게 있어요. 되게 살이 단단한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을 스트레이트 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체형은 너무 박시하게 입으면 다 박시하게 보여요. 그래서 라인을 허리 라인 특히 이 부분을 좀 잘 살려주는 게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짧게 입으려면 아예 짧게 입고 길게 입으려면 아예 길게 입고 애매하게 입으면 아예 애매하게 안 입고 그래서 라인을 그렇게 이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선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목선이 V내기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거기에다가 근데 또 거기에 블랙은 또 답답해 보인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냥 민무늬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타일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가을 뮤트 진단을 거의 받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진짜 차이 많이 나죠. 베스트는 여기 가을 보면 4번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가을의 이미지는 부드럽지만 고급스럽게 가시는 게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이고 MLBB가 베스트 타입이다라는 거. 근데 조금 따뜻한 MLBB 쓰는 게 좋고 봄나이 페일 차선 겨울코톤 비비드가 뒤로 얼굴을 파랗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얼굴이 굵어지고 음영이 어두워지는 퍼스널 컬러로 컬러 칠인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체제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하는 그대로 네.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 한번 제대로 받으면 평생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원래 절대 안 바뀌나요? 피부가 타거나 내 마음이 바뀌어요 가끔씩.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믹스해서 쓰고 차선도 그래서 써도 돼요. 을 하고 나왔어요. 저 가을 뮤트 나왔어요. 진짜 본능적으로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꼈고 진짜 신기하네요. 그쵸? 제가 다른 데서 막 퍼스널 컬러를 받아보진 않았는데 여기가 엄청 자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넥라인도 그렇고 얼굴형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제 모든 분석을 하고 온 느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도 스타일링이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만족스럽습니다.